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직접 만든 보쌈과 할머니표 김장김치입니다. 만드는 방법부터 보실까요? 삼겹살을, 전 통삼겹을 준비했고요. 두께는 약 3cm 정도로 잘라달라 했어요. 월계수잎. 정육점에서 보쌈 할 거라고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통후추, 훅 된장, 마늘, 커피가루 뭐 취향껏 자기 집 스타일대로 넣어주시고요. 자취생들 집에서 약간 한방보쌈 이런 맛을 내고 싶을 때 쌍화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넣어줍니다. 진한 걸 좋아해서 한 개만 넣어도 되는데 두 개 넣을게요. 이대로 끓여주면 끝! 1시간 동안 삶았는데요. 핏물이 전혀 안 나오죠? 한방 냄새가 엄청 진하게 나고요. 제가 소금이랑 이런 건 따로 안 넣었어요. 김치랑 같이 먹을 거기 때문에. 된장 넣어도 소금 안 넣어도 되고요. 소금 굳이 안 넣어도 돼요. 보쌈을 할 때는 국물을 먹는 게 아니라 고기만 먹는 거니까 끓는 물에다가 고기를 넣으면 되는데 저는 그냥 찬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국물이랑 고기랑 같이 먹는 거면은 찬물부터, 고기만 먹고 국물은 버리는 거면은 끓는 물에서부터 하면 됩니다. 잊지 마세요. 김치는 또 손으로 찢어 먹어야 제맛이죠. 우와. 고기 하나 돌돌 싸가지고. 이거지. 맛있어, 맛있어. 김치 자체가 맛있으니까 김치만 먹어도 맛있네. 손으로 좀 찢어 놓고 젓가락으로 먹을게요. 손으로 쭉쭉 찢어 먹어야 돼. 저는 묵은지는 팍 묵은 게 좋고, 김장김치는 진짜 담근 지 얼마 안 돼서 생김치가 좋아요. 이 조그만 잎 있잖아요. 안에 어린 잎. 이게 진짜 맛있어.
원래 삼겹으로 보쌈하는 거는 저는 별로 비추였거든요. 느끼하기도 하고 살코기만 앞다리로 먹었는데 오늘은 보쌈 자체도 아까 쌍화탕 넣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한방 냄새? 한약 냄새도 나고 진짜 사먹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한 점. 끝! 만들어보고 먹어보기까지 했습니다. 하, 너무 배불러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고기만 사오면 되니까 쌍화탕이랑 사먹는 그런 맛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삼겹살 아니어도 되고 목살 아니면 앞다리 뒷다리 살코기만 좋아 지방 있는 게 싫어 그러면 뭐 앞다리살, 뒷다리살도 충분히 보쌈용으로도 많이 쓰니까요. 그렇게 좀 가격이 저렴한 부위니까 그걸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취향은 삼겹살은 아니에요. 조금 후반부에는 좀 느끼하다고 해야 할까?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꼭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 김치 자체가 맛있으니까 김치만 먹어도 맛있네요.